남자아이들의 프로듀서를 맡은 최연주는 곡 작업을 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. 네가 이걸 좀 빨리 해줘야 돼, 애들 거를. 일단은 뭐 지금 곡 나오고 뭐 어떤 거 있어? 일단 애들이 파워풀한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휴머니즘이 많잖아. 이거 VS 느낌으로 갈 게 아니라. 그러니까 VS 아홉 명이 되면 안 되잖아, 솔직히. 그래가지고 그냥 예전에 댄스곡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. 약간 요런 간지? 야, 간지는 나는데 편곡을 약간 요즘에 그 약간 클럽 느낌으로 바꿔서 애들이 지금 나올 시점이 한 7월달 정도 되니까 여름이 거의 여름이야. 딱 여름이라서 딱 댄스라 그러 댄스 먹이라 그러면 정말 확 신나는 그냥 그러면 느낌만 애들이랑 좀 안 맞나? 아니 처음에 이렇게 딱 나오는 부분 너무 좋은데 벌써 부분에 좀 더 거기서 좀 더 땡겨줄 수 있는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. 현재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곡들은 써놓은 건 굉장히 많은데 어울릴까? 얘네가 가진 그 장점들에 대해서 어울릴까 하는 고민이 많아서 그 중에 가장 유력했었던 한 곡은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약간 휴머니즘이 섞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게 실수였던 것 같은 게 아이돌 댄스 그룹이 돌파해야 될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.